꿈을 수채화로 아름답게 그려낸 황현 작가의 놀이마루 개인전이 전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작품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얀 물줄기 속 편안해 보이는 의자, 커다란 코끼리 아래 행복해 보이는 두 얼굴이 시선을 끕니다. 수채 화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황현 작가의 작품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전남 여성문화박물관에서는 황현 작가의 놀이마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에게 어린 시절 즐겁게 그림을 그리며 최고로 즐거웠던 공간이 이제는 꿈을 이루는 작업실이 된 마루에서 오는 9월 8일까지 작품을 선보입니다. 황 작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고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우울감과 공허감을 마주했습니다. 작가는 이 같은 어려운 현실의 무게를 예술에 대한 애정으로 극복했으며 작가의 열정이 묻어난 작품마다 숱한 사연들로 녹아있어 공감의 작품들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번 전시 주제가 놀이마루인데요. 놀이는 순우리말로 즐거운이라는 뜻이 있고 마루는 최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좋아했던 그 수채화는 물론이며 또 소재나 재료 기법 면에서 다양하게 구애받지 않고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어떤 작은 꿈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꿈을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이제 살림한다는 그런 핑계로 너무 억압하시지 마시고 꿈을 키워서 이렇게 도전해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놀이마루를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존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전남 여성가족재단은 지난 5월 여성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한 공모전에 선정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해 여성 예술인들의 예술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술가 황현으로 교감할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이 따뜻한 위로와 공감으로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